그러다 이제 어느 날내 친구가 이제 합석을 하게 됐는데 그 합석을 한 분들이 신부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서양 신부님 다 지방에서 신부님을 하시니까 본부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서울로. 한 번씩 그렇게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맥주 한잔 하시고 동료들하고 얘기도 나누시고 그런 장소로는 아주 좋았거든요. 어느 나라 분들이신데? 아일랜드. 아이리시 신부님. 아일랜드 분들이 펍에서 음악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그게 생활이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이제 뭐 얘기하나 한국말을 워낙 잘하시니까 1950년대 초반에 오신 신부님들인데 아이고 미스 양은 다 좋은데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둡노. 이제 경상도 사투리나 충청도 사투리를 다 쓰세요. 진짜 완전히. 지방에서? 예, 네. 지방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가 뭐 너무 어렵고 집안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럴 거예요. 뭐 노래 잘하는데 저게 지금 노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자 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냐고. 아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신부님들이. 네. 미스 양한테 한번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만나자 그러라. 나는 불같이 화를 냈죠. 도대체 왜 너는 아니 서양 신부님한테 왜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앉았는 거야. 이제 막 이렇게 됐는데 내가 몇 달을 거절을 당차게 싫습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몇 달을 지나는데 정말 희망이 없고 이게 매일매일이 뭐 친구들이 그야말로 돼지저금통도 할복시키고 주고 할복시켜서 주고 뭐 동전 다 모아서 뭐 이자든 뭐든 갚아야 되니까 무섭게 그렇게 무서워요? 돼지저금통 할복이 뭐예요? 그렇게 째는 거죠. 째가지고 주고 뭐 비상금 주고 뭐 다 그렇게 줘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빚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세니까 몇 년을 일해야 되나 내가 10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도저히 뭐 죽게 생겼어. 그래서 신부님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그 250만 원이라는 액수를 신부님들이 무이자 무기한으로 이건 내 개인의 돈이 아니다. 우리 신부님들이 모았다. 이 돈을 갖고 걱정을 덜기 바란다. 네. 그래 이제 돈을 받고 막 후덜덜덜 떨. 250만 원은 무지하게 큰 금액 아니에요? 그럼요. 네. 5만 원권이 있지도 않았을 텐데 막 덜덜덜덜 떨면서 나오는데 잠깐 미스 양 이러시면서 우리도 이자를 받아야겠어요. 너무 깜짝 놀래. 이자 놀이 하시나? 신부님이? 응, 신부님이. 이제부터 웃어라. 네? 웃어라. 그게 우리가 받을 이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다음에 미스 양 같은 젊은이를 만나게 될 때 나이 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좋겠지. 이렇게. 이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그럼, 그래, 진짜 그때. 난 그런 모든 일을 겪을 때 꼭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어. 아, 전날에요? 아니면? 네, 전날에. 전날에? 네. 아무 말 없이 운동장 같은 데 둘이 앉아있는 거야. 아, 두 분이? 응, 아버지랑. 네. 그러면 또 사라져. 그러면 그런 일들이 그렇게 풀려나가곤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 불렀어요. 엄마하고 인수쟁이들을. 아. 그거 뺏어서 돈 주고 찍고 돈 주고 찍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갚고 감성적이야. 무섭게 알아누웠어요. 열이 40도씩. 근데 왜 그러는지 몰라 진짜. 펄펄펄펄 열이 났는데 우리 엄마는 참 민망해 하셨던 것 같아. 네.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딸이 네, 내가 저 내가 정말 어쩔 줄 몰라 했어. 표현도 못했어. 뭐 고맙다 이런 얘기. 아 그런 얘기 안 하셔. 지금까지도 안 하셔. 네. 우리 엄마는 좀 그래.